봄에 잠깐 만날 수 있었던 머위가 진안군의 새로운 효자 작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봄의 기운을 그냥 여기서 1년 내내 머위 농사를 지으면서 다양한 활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진안 머위 작목반 농민들의 하루를 함께했습니다. 해발 400m 진안 고원에 자리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오, 여기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나, 어머나. 이 프로프로 이거 다 이것이 뭐예요? 이게 청정 지역 진안 고원에서 네. 자라는 머위입니다. 머위요? 네, 네. 아니, 제가 알고 있는 머위는 이렇게 막 사냐에 이렇게 막 들판에 이렇게 그 나는 그건데. 이거 맞죠. 우리 15 농가가 이제 들녘에 있는 머위들을 하우스 안에 이렇게 뿌리를 갖다 심어가지고 1년 내내 이 좋은 머위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머나. 네, 15년 전 산비탈에 도달하는 야생 머위를 옮겨 심어 농사짓기 시작했다는 농민들. 이제는 머위 작목반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푸릇푸릇한 이 색깔이 시원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거 이 계절에 먹어야 보약이 되는 거예요. 2년 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인 산골나물 육성사업에 진안군의 머위가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이후 농민들은 머위를 더 건강하게 길러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버님 생각하면 이게 노지에서 자라는 게 더 이렇게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또 미세먼지로부터 차단시키고 보호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계절 먹을 수 있고 친환경으로 재배함으로써 식감도 좋지만 생식을 할 수가 있어요. 부드럽고 연하니까요. 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게 뭐예요? 유박입니다, 이게. 아, 그냥 뭐 흙이 아니고. 유기농으로 기르기 위해서 이거 화학비료나 약 같은 걸 이걸 일체 쓰지 않습니다. 그냥 뜯어서 이렇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아, 여기 있는 거 그냥 막 뜯어서 먹어요? 네, 예. 약을 안 쓰기 때문에. 네, 입이 부드럽고 향도 좋더라고요. 뭔가 부드러우면서 쌉싸래한 그 기분 좋은 향이 딱 들어오지만 씹을수록 달아요. 이거 맛있는데요? 거기에다 건강에도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하나 더 먹어도 돼요? 아, 작업하셔야지. 아, 그래. 아, 예. 야박하시네. 정말 맛있었나 봐요. 아이고, 맛있더라고요. 전국에서도 진안 머위의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요. 최근엔 재배 면적도 늘려가고 있답니다. 인기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재배하겠다는 농장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와, 아니 그러면 진짜 지난해 효자 작목으로 거듭나고 있는 거네요. 그럼요. 또 마을에서는 농사지은 머위를 더 많은 사람들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용 방법도 고민하고 있답니다. 취약한 머위를 이렇게 건조를 시키는 거네요. 네. 열에 취약해서 저온으로 해서 천천히 3일 동안 말리고 있습니다. 이 말려서 가루낸 머위 분말은 여러 음식에 넣어 활용할 수 있는데요. 마을에서 진행하는 머위 음식 체험도 함께 해보기로 했죠. 아, 머위 체험 센터가 있어요? 네. 우리 체험 선생님이신가 보다. 네, 저희 머위 농사도 하고 있고 네. 여기서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머위 쿠키 맛보여 드릴게요. 와, 너무 기대됩니다. 네, 기대해보세요. 쿠키 반죽에 머위 분말을 넣고 구워주면 되는 건데요. 머위의 영양 성분이 그대로 담긴 달콤한 머위 쿠키 완성입니다. 분말이니까 이렇게 쓰기 편하네요. 쿠키. 네. 너무 좋아요. 아, 세상에. 촉촉하고 아이들도 정말 잘 맛있다. 먹을 것 같더라고요. 약간의 머위 향이 남아있는데 이게 건강한가? 너무너무 좋은 향기. 또 이날 수확한 머위로 다양한 머위 요리법도 배워봤는데요. 먼저 고소한 머위 전이고요. 이 말린 머위를 넣어 밥을 지은 머위 밥에 머위 쌈까지 차려주셨습니다. 진안 고원의 머위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어머 세상에. 아니 이 머위로 이렇게 진수성찬이 차려졌는데 저는 뭐부터 먹어야 될까요? 나 이런 고민이 너무 힘들어. 딱날 때 전부터 먼저 드세요. 좋다.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만들기 쉬울 것 같아요. 맞아요. 아우 거기다가 맛도 정말 좋습니다. 이 쌉싸름한 머위 향에 고소함이 더해지니까 아우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삼겹살을 예. 이 생잎에다가 이렇게 따서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이거. 아, 이 생잎에다가 네. 싸먹는 이게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줘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요. 네. 앞으로
일단 머위만 먹어야 되겠어요. 요거는 완전 진짜 찰떡궁합이네요. 머위 넣고 만든 밥이거든요. 간장 넣어서 쓱쓱 비벼드세요. 봄이면 선물처럼 돋아나던 산나물 머위. 이제 지난 능길 마을에서는 농민들과 1년 내내 함께하는 희망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건강 밥상이네요. 아니 앞으로 네. 계획도 있으시겠어요? 네, 그럼요. 청정지역 지난해 농가들의 기술력이 더해지고 있거든요.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열심히 농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응원하겠습니다. 이 진한 머위의 매력에 여러분도 빠져보세요. 날씨다. 올 봄엔 진안에서 건강하게 키운 산나물 머위를 더 다양하게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전주였습니다.